금융당국 내년 ELS 리스크의 촉과. 만기가 3년째가 되는 거예요. 네. 확정을 지어야 되잖아요. 금융당국이 이제 미리 불안한 거죠. ELS 은행에서 많이 팔았거든요. ELS 손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홍콩 H지수 한 3조 원 정도 손실이 발생을 하잖아요. 네, 여기서 네. 이제 불안전 판매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은행에서 ELS를 적극적으로 팔았다는 거죠. 국민은행은 이미 불안전 판매로 제재를 받은 적이 있다. 사실 저도 설명을 들어보면 어려웠잖아요. 어려운데 이걸 이렇게 많이 하는 나라가 제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마지막 단어는 제2의 상업펀드 우려다. 부분들 때문에 내년에 ELS 상품 출시 이래로 가장 큰 고비가 예상된다. 금액을 볼 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144조 원이에요. 현재 남아있는 게 19조 원. 진짜 어마무시한 금액에 지금 이제 ELS 투자 장고들이 있었고 발행이 됐고 이게 투자가 됐다. 빨간색이 H지수고요. 진짜 많이 빠지긴 빠졌어요. 중국 나쁘다고 계속 얘기 나오니까 여기서 빠지면 이제 대안이 별로 없는 상태. 그게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절대로 안전하지 않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못다한 얘기가 좀 있잖아요, 우리. 네. 네, 그 데이터도 좀 보여주시고요. 오늘 흥미로운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해상충. 네. 불안전 판매. 요 부분까지 네.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료 좀 보여주세요. 시간이 일단 짧으니까 네.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술적 분석이 제일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네. 한번 기술적 분석을 봐볼게요. 일단 FOMC를 앞두고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으니까 한번 그림을 한번 보면서 어디로 갈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지난주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월화수목금 보시면 월화수목금 금요일 날 빨간색이 쫙 내려갔어요. 그죠? 그래서 이때 뭐 만기일이었다. 그다음에 반도체 나쁘다고 나왔다. TSMC 반도체 이제 뭐 수주 없어지고 뭐 이런 맞습니다. 얘기 나오면서 이렇게 네.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었죠. 네. 그래서 결국은 떨어지고 나면 떨어지는 뉴스를 찾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뉴스를 찾아요.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횡보가 되니까 이제 그냥 이제 관망세다.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뉴스를 찾아봐야 되나? 이런 이제 고민이 드니까 네. 일단은 이제 뉴스를 딱 빼고 그 다음에 그냥 차트만 보고 어떻게 생겼나를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럼 보시면은 이제 변동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빅스 같은 경우도 이제 지난주 대비해서 조금 떨어져서 13.79, 빅스 선물도 15.77인데 빅스 선물만 좀 올랐어요. 빅스 선물은 뭐냐면 빅스가 한 달 뒤에 어떻게 될까에 대한 배팅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FOMC를 앞두고 그래도 변동성이 뒤로는 심해질 것 같아. 미래에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네. 보셔야 될 것 같고 하루짜리 빅스 같은 경우도 좀 떨어져서 10% 레벨이고 그다음에 볼큐도 16.78이니까 이제 17일보다도 더 아래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은 하루에 한 1% 정도나 나스닥이 움직이는 수준 정도로밖에는 반영을 안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의외로 어저께 많이 안 움직인 게 반영을 잘했다. 뭐 이렇게 보이는 거죠. 네네.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어제 같이 안 움직이면 이렇게 16.78 이런 거 했던 옵션 트레이더들은 다 깨지는 거예요. 하루 종일. 네,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변동성이 지금 낮아진 상태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번 주 FOMC 기간에 그렇게 큰 이벤트를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이미 뭐 반영 다 했다 이거죠. 올릴 거 올릴, 그러니까 안 올릴 거라고 이미 한 거 90% 이상이고, 그다음에 뒤도 쭉 고정돼 있잖아요. 거의 그죠? 내년에 언제 인하할 거냐, 그다음에 이제 최종 금리가 얼마 정도까지 올라갈 거냐, 장기 금리 인플레이션 어떻게 볼 거냐, 뭐 한 이 정도만 이제 불확실성이 열려 있는 거기 때문에 과거 FOMC에 비하면 불확실성이 적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선. 그리고 멘트가 매파적 동결일 것이다. 아예 이렇게 네. 예상들을 많이 하고 해버리니까.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반영이 좀 되고 마음의 준비도. 네.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네. 준비 미리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맞춰서 또 금리도 미리 막 가 있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오히려 끝나고 나도 크게 뭐 별일 없을 것 같아 라는 식의 시장은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네. 보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의외로 이제 이 그냥 테크니컬 차트 움직인 것만을 딱 봤을 때는 지금 보시면은 옆으로 움직이면서 저점이랑 고점을 이렇게 쭉 모으고 있어요. 네. 노란색으로 보시면 고점을 낮추고 저점을 높이고 그래서 쭉 모이다가 지금 이제 이번 주 FOMC고 그 다음 주 한 주 정도 지나면 이제 한 점으로 모일 것 같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이제 위로 올라간다면 위로 올라가는 쪽으로 따라가야 될 것 같고 내려간다면 내려가는 쪽으로 따라가야 될 것 같은 지금 상황이다. 네. 그냥 기술적으로만 보면 그리고 이제 뭐 MACD나 이런 상황들로 보면은 일단 상승 여력이 조금씩은 약화가 되고 있다.
예. 근데 저점이 높아진 상황을 계속 보면은 이번에 조금 내려가면은 매수하면 좀 좋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결국은 상승 하락이 되게 애매한 포지션이다. 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테크니컬이 볼 때는 맨 마지막에 뭐라고 적었었나 하면 FOMC 전에 그냥 적당하게 포지션을 좀 줄이자. 윈지 아닌지 모르겠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포지션을 좀 줄여놓고 봤다가 FOMC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올라가는 쪽으로 베팅을 하면 다시 사도 되니까. 말 그대로 관망이네요. 네, 좀 몸살이고 있죠. 근데 몸살이는데 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있는 거를 그대로 두고 몸을 사리는 방법이 있고 포지션을 줄여놓고 몸을 사리는 방법 두 가지가 있잖아요. 실제 리얼로 트레이딩을 하려고 생각을 하면. 네. 그건 가만히 있는 거는 몸을 사리는 게 아니잖아요. 예. 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포지션을 줄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100을 가지고 있다면 50으로 줄여놓고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겠으니까 어느 정도 확률상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하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거고 내려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면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완전히 내려갈 거야. 그럼 다 팔아야죠. 근데 그걸 잘 모르겠잖아요. 모르겠으니까 어느 정도 중간 정도를 가지고 있자라는 게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랬었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더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오히려 줄여놓고 내려갈지 올라가는 게 확인이 된 다음에 내 포지션을 실는 게 훨씬 더 상식적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ELS 얘기를 잠깐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해주시려고 네. 했던 그 불안전 판매. 불안전 부분인가요? 판매도 불안전 판매고 네. 이제 뭐 그 잠깐만요. 네, 자료 좀. 큰 화면이 화면으로 잘 안 나오는데. 네. 불안전 판매, ELS와 비교되는가, 그리고 ELS 발행 잔액, 이 부분을 좀 자료를 갖고 와 주셨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뉴스가 하나가 떴더라고요, 지난주에. 네. 제목이 뭐라고 떴나 하면, 제2의 3억 펀드 될라. 너무 자극적이에요. 그러니까. 금융당국 내년 ELS 리스크의 촉과. ELS 리스크라는 건 뭔가요? 그러니까 뭐 낙인 네. 이런 거에 있어서 못 찾아가는 돈이 굉장히 이제 손실이 날 손실이 거가 많을 것 같다. 그리고 이 뉴스가 뭐 네. 매년 나왔었고 저도 이제 한 작년에도 얘기를 했었고 네. 한 두세 네 번 벌써 저희가 이 방송에 나와서도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홍콩 얘기를 좀 그렇죠. 홍콩 들은 지수 것 같은데요. 얘기 계속 했었고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만기가 3년짜리들이었는데 이제 3년이 가까워져가고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끝부분에 가면 과거에는 어느 정도 3년 내에 상승만 하면 다시 원금 회복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지나올 수 있었는데 이제 3년째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확정을 지어야 되잖아요. 이번에 못 올라가면은 이제 다음을 기약할 수 없이 원금이 뭐 40% 깨지거나 30% 깨지거나 50% 깨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네. 그랬을 때 금융당국이 이제 미리 불안한 거죠. 네. 네, 왜냐하면 ELS는 은행에서 많이 팔았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이 뉴스를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ELS 손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홍콩 H지수 손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6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7조 원 정도가 원금 손실 구간에 있다. 아. 액면 금액으로 7조 원 금액이니까 7조 원 정도 투자한 분들이 지금 제가 대략 보니까 40에서 50% 정도 깨질 것 같아요. 현재 지수 때에서 끝나는 사람들 중에 월스트인 경우. 네. 네. 그러면은 결국 한 3조 원 정도 손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들이 이제 은행에서 판매된 경우들이 많으니까 은행이나 이제 증권사들 그렇게 됐을 때 이래 문제가 발생할 거다라는 걸 지금 이제 뉴스에선 지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나왔던 단어가 불안전 판매 리스크라는 거예요. 아. 은행에서 ELS를 적극적으로 팔았다는 거죠. 여기서 나온 말이군요. 네, 여기서 네. 이제 불안전 판매라는 단어가 최근에. 나온 거예요. 네. 네, 최근에. 그래서 불안전 판매가 얘기가 나오면서 국민은행은 이미 불안전 판매로 제재를 받은 적이 있다. ELS 팔아서. 그래서 국민은행에서는 이제 몇 살 이상 된 분들한테 아예 안 팔고 막 이런 일을 했거든요, 계속. 이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사실 저도 설명을 들어보면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이걸 이렇게 많이 하는 나라가 제가 이제 그때도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네, 근데 그래서 지금 굉장히 법도 촘촘해지고 뭐 녹취도 엄청 많이 네. 하고 쓰는 것도 엄청 많게 해가지고 바꿔서 불안전 판매 리스크를 줄이겠다라 그래서 금융기관들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맨 마지막 단어는 제2의 상업펀드 우려다. 손실액이 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7조에서 3조 정도가 손실이 발생을 하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민원 제기의 가능성. 감독원이나 이쪽에서는 항상 민원이 제일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원 거대 내년 선건대.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내년에 ELS 상품 출시 이래로 가장 큰 고비가 예상된다. 이렇게 이제 뉴스가 났어요. 그래서 네. 제가 한번 이제 자료들을 이제 리얼로 한번 찾아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세이브로라는 데 들어가면은 2021년도에 1월부터 6월까지가 가장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제 12,000하고 만 사이에 발행이 된 거예요. 지금 이제 4천 몇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때 발행된 게 얼마야? 그리고 봤더니 매 달에 1.5조에서 3.2조까지 발행이 돼서 2조 정도 발행이 돼가지고 엄청 많이 발행이 됐어요. 이때도 H지수로 이게 기초자산 한 ELS 발행량이에요. 그리고 네. 지금 현재 기준 잔고가 39조 원 정도가 남아있어요. 이게 많아졌을 때는 거의 제가 봤을 때 80조, 90조까지 있었던 건데 많이 줄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낙힌 레벨들이라 그래서 이제 언제 발행이 됐고 그 낙힌 레벨들 조기 상환돼서 어느 레벨에 있으면 손실이 될 것 같은 것들을 찾아보는 것도 그 자료에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봤더니 발행될 때 50 레벨, 그다음에 65 레벨 이 두 레벨에 제일 발행이 많이 됐고 그다음에 현재 미상환 잔고도 제일 많아요. 그래서 한 8.6조에 8.2조 정도. 그래서 65와 50% 정도 레벨에서 발행될 게 많았었구나라는 거를 추정할 수 있어요. 근데 금액을 볼 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144조 원이에요. 지금까지 발행된 게. 그다음에 현재 남아있는 게 19조 원. 네. 네. 그러니까 와 이게 진짜 어마무시한 금액에 지금 이제 ELS 투자 잔고들이 있었고 발행이 됐고 이게 투자가 됐다라고 보셔야 되고 144조 원이라는 게 발행이 돼서 이분들이 보통 받아간 금액들이 한 7% 정도 받아갔을 거예요. 금리가 한 2%일 때 7% 정도씩 6, 7% 정도를 받아갔으니까 금리 한 3배 정도씩은 받아가셨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 계속 받아가시다가 손실을 당하게 생기신 거죠. 예, 네, 6, 7%로 계속 수익이 나서 계속 재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실제로 이번에 손실이 발생을 하면 과거에 한 이게 한 15년, 10년 이상 끌어왔으니까 한 7, 8년 동안 내가 계속 먹었는데 드디어 이번에 한번 터지는 일이 생기는 거죠. 네. 네. 사실 뭐 물론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이라고 불완전 판매가 아니라면 다 고지를 자세하게 했겠지만 그래도 그럴 가능성이 없이 거의 받아갈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확률,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네. 아, 규모가 상당한데요. 규모가 너무 크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차트를 제가 그려온 거는 지금 뭐냐면 이게 빨간색의 엣지지수고요. 진짜 많이 빠지긴 빠졌어요. 4,919 찍고 지금 이제 한 5,000 6천 사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레벨에서 한 10% 정도만 올라가면 그래도 많이 상환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현재 레벨까지만 지켜도 그래도 조금 상환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지금 중국 막 나쁘다고 계속 얘기 나오니까 여기서 빠지면 이제 대안이 별로 없는 상태. 들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연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이게 네. 3년이 지났어요. 2021년도에 발행된 거예요. 네. 2021년도에 발행됐기 때문에 2024년도 1월이 만기인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슈가 될 가능성은 없잖아 있어요. 로스가 나고 나서는 나는 몰랐어 이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과연 ELS들이랑 기존에 이제 진짜 문제가 됐던 라임, 옵티머스, 독일 헤리티지 이런 것들이랑 유사하냐는 거죠. 네. 저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ELS는 그동안에 10년 동안에 팔았고 그걸로 수익을 본 적도 있고 이렇게 해서 갔던 거고 이런 라임이나 이런 기타 이런 대체 투자 상품들은 실제로 계약서가 엄청 두꺼운데 이걸 설명해서 정확하게 이해시키기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고 이런 것들은 불완전 판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실제로 고려를 해봐야 될 게 뭐냐는 거죠. 쉽게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고정금리를 주면 일단은 의심해봐야 한다. 고정금 예를 들면 지금 금리가 5%잖아요. 근데 지금 갑자기 어떤 데서 10%를 주겠다고 한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물음표를 던져야 한다. 예전에 2%대 금리였는데 갑자기 누가 7% 금리를 준다고 하면 의심을 해야 한다. 그게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절대로 안전하지 않다. 예, ELS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런 경우들이 아까 말씀하신 게 딱 맞아요. 확률은 굉장히 낮지만 그 확률이 발생하면 원금이 다 없어질 가능성도 있는 상품들이에요. 대부분이. 금리가 어느 정도 높게 고정되어 있는 상품들은. 지금 앞에서 나왔던 라임, 옵티머스 뭐 이런 것들, 부동산 다 마찬가지 그런 상품들이라고 보면 돼요. 레버리지도 걸려있고 확률은 낮지만 날리면 다 날리는 상품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어떤 투자를 하실 때 공짜는 없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고정금리를 주는 상품들은 은행 예금이나 국채가 아니면 일단 무조건 의심하고 보셔야 된다. 그러느니 오히려 그냥 주식 사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한 거예요. 저렇게 갑자기 다 날리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그리고 ELS는 현재 레벨이 얼마 정도 레벨이고 많이 빠진 상태에서 가입하는 건 오케이지만 앞에서도 봤지만 만 레벨로 그 전에도 계속 올라가서 만 레벨까지 올라간 거예요. 거의 한 30%가 상승한 레벨인데 그 레벨에서 빠지면 손실이 왕창 나는 상품을 네. 드는 거는 안 좋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들어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 하고 마지막에 이제 유사 투자자문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했는데 네네. 해주세요. 네. 시간이 좀 부족하지만 지금 보통 이제 금감원 사이트에 가면은 유사 투자자문 네. 조회 신고 뭐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네. 누르시면 쭉 나오는데 2,099개가 있더라고요. 맞네요. 등록된 게. 네. 네. 그리고 없어진 게 한 해에 막 한 600개, 700개씩도 막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관리는 대구는 있으나 근데 여기 옆에 사이트를 눌러가서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나와요. 뭐 월 110만 원, 뭐 1,000만 원. 1년에 막 1,000만 원씩 내면서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나 봐요. 근데 뉴스들만 찾아보셔도 다단계 사기 나오고 그다음에 유사자문 하다가 이슈가 돼가지고 저번에 이제 한번 나왔었잖아요. 뭐 큰 이슈가 된 네, 이슈가 됐죠. CFD 네. 나오고 이러면서 그것들이 다 유사투자자문이었잖아요. 그래서 유사투자자문은 일단은 금융사라고 얘기하기는 되게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이복현 금감원장님 오셔서 완전히 불법행위 단속하겠다고 얘기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도 결국은 저희가 볼 때 이해상충이라는 단어까지가 저희는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추천을 하는데 저 사람이 가지고서 추천하지 않을까라는 부분, 나한테 팔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분명히 고려하셔야 되고 분명히 선하게 하고 계신 유사투자자분도 있으실 거예요. 잘, 열심히. 근데 아닌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게 섞이고 있는 거고 그것들이 이제 관리가 되는 일들을 충분히 우리가 정보를 가지고 할 수 있는가 없는가라는 부분에서 물음표가 던져져서 유사투자자문이나 이해상충이나 그다음에 불안전 판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저희가 교육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독자분들 계시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뉴스를 듣고 주식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지만 그냥 이제 은행이나 이런 데 가서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누구 말 듣고서 뭘 하시는 분들은 한 번 정도는 교육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짧게나마 이런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된 것 같고요. 피해자가 안 나오면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있으니까요. 네, 네 이런 부분들도 생각하면서 우리 투자 환경도 좀 잘 조성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테이블 앱의 케빈 강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